끓여볼게요. 먼저 물에 말랑하게 준비해 놓으신 떡을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에 올려주시고요. 한 3분의 2 정도 먼저 올려주세요. 그래서 떡들이 이렇게 붙은 게 있으면 하시고,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 넣을게요. 토마토 소스 양은 뭐 좋아하시는 기호에 따라서 넣으시면 되는데, 일단 떡 사이사이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골고루 이렇게 펴서 발라주시고요. 그리고 피자치즈도 한 3분의 1 정도 골고루 뿌려줄게요. 3분의 1보다 조금 더 넣어도 좋을 것 같네요. 그다음에 남은 떡 이제 위에 골고루 넣으시고요. 두 번째 올리실 때는 너무 겹치지 않게 이렇게 펴서 손으로 하나씩 놔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놓으신 다음에 토마토 소스 골고루 올려주시고요. 혹시 집에 남아있는 야채나 햄 같은 거 있으면 조금 더 썰어서 넣어주셔도 좋아요. 네, 남은 치즈 이제 위에 골고루 다 덮을게요. 그 다음에 다 지금 초록색이 없어서 조금 예쁘라고 파슬리가루 중앙에 조금 뿌릴게요. 그래서 오븐에 구우셔도 되는데 전자레인지 600W 전자레인지에서 1분 30초 단위로 치즈가 녹을 때까지 돌려주시면 돼요. 한 번에 3분으로 맞춰 놓으시면 끓어서 넘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떡이나 치즈에 따라서 1분 단위 혹은 1분 30초 단위로 돌려주시면 완성이에요.